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있다. 이제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언니? 내가 치고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다방면에 좀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이제는 나도 살아야 된대. 이제는 나도 좀 뭔가 즐겨야 되고, 이제는 나도 어느 그늘 안에 아래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나 언니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날라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왜 어? 그러지? 모르겠어. 여기서 자꾸 그러면 계속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데, 우리 언니가 어쨌든 내 가슴에, 상처 아닌 상처, 마음에 그 상처를 감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언니가 지금 넣어준 게 새로 만나신 분이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 믿고 의지를 해야 되나? 그렇죠. 이 사람은 과연 나를 안아줄 수 있고 내 평생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인가? 그게 가장 크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을 느껴보면 되게 아빠 같고 되게 오빠 같고 되게 뭔가 큰 울타리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아직까지 서로한테 편하게 막 편하게는 안 하지. 그렇죠. 뭔가 아직 뭔가 깔려있는 것 되게 조심스럽게. 같아요. 그리고 이분조차도 언니를 되게 뭔가 뭐를 다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시거든? 그래서 결혼 생각을 언니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궁합을 보시겠죠? 그렇죠. 응? 그런 말이 더 오고 갔으니까. 진지하게. 응?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만남은 너무 짧았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언니가 결혼이라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결혼 있잖아. 재혼? 그거를 조금 난 늦게 잡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아직은 서로가 서로한테 다본 모습을 못 보여준 듯이 난 보여요. 우리 언니 이 남자분한테 100% 다 오픈하고 100% 내 진짜 모습 다 보여줬어? 아니죠. 아니죠? 이분 또한 똑같아. 내가 봤을 땐 서로 너무 조심해, 지금. 그리고 너무 그 조심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한테 그거에 대한 호감을 되게 많이 산 걸로 보이는데, 오늘 결혼은 솔직히 까놓고 이게 현실이야. 네, 맞아요. 모든 거 다 봐야 돼. 그쵸? 그거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너무 이르대.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언니가 만약에 남자분한테 진실된 모습을 100%를 다 보여줬더라면, 이런 말안 해. 근데, 우리 언니조차도 그냥, 우리 왜 조심스러워. 연애할 때 있죠? 처음 연애할 때, 그 마음 그대로 조심스러운 마음을 되게 많이 보여준 듯이 보여.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지나야, 내년 7, 8월이 좀 지나야 그게 더 많이 까발라질 것 같거든? 이게 서로 간에, 서로 너무 조심해. 서로. 그렇기 때문에 7, 8월이 넘어가야 진짜 모습을 보이면서, 솔직히 언니네 두분다 결혼 운 자체가 내년은 지나야지만 있어. 근데 결혼 운이 없다라고 해서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서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어거지로 하는 경우에는, 결혼 운이 있을 때라든가 뭔가 합이 들었을 때는 내가 진짜 내 뭔가, 뭐에 진짜 된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게 조금 남들이 보기에도 좀 엉뚱한 행동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행동들이 예쁘게 보여. 귀엽게 보여.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뭐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시비처럼, 구설처럼 두 분이서 서로가 감정이 살짝은 상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한테 조금 실망할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이라는 거를 급한 게 아니라면, 뭐, 급할 게 있어요? 아니, 급한 거는 없는데, 서로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빨리 빨리 하는 게 낫지 그치. 않냐. 근데 이왕. 서로 그러면 빨리 본 모습을 보여줘. 본 모습을. 우리 언니도 그렇고, 그, 지금 그분한테 보이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서로 안이하게, 뭐지? 저런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걸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히 가라. 이걸 또 알고 언니가 또 어떻게 추후에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혼을 빨리 하고 안 하고를 또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결혼은 없다는데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듣고 가서 언니가 판단해서 행동을 다르게 변화를 줘서 이 사람이 빨리 합의를 보라고 그런 면에서 서로가 그러시면 딱히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 언니 지금도 100% 다 안 보여줬는데 고집이 세게 언니가 느껴지면 나중에는 더 세. 그리고 나이 차이도 지금 10살 차이 나잖아. 네. 그러면 언니 입장에서는 정말 하는 같은 오빠야. 어떻게 보면. 네. 근데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언니도 솔직히 고집이 왜 없겠어. 있어. 그냥 져주고 가는 것 뿐이야. 근데 그 져주고 가는 거에 있어서 고집을 한번 내세우기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언니도 입 다물고 무언의 그 시위 아닌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거기서는 이걸 못 받아들여. 언니의 그런 삐지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왜? 풀고 가야 되는 성격이야. 근데 우리 언니는 내가 꽁한 마음을 내가 풀어야 되는 성격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합의를 조금 보고 가야 서로가 또다시 실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 근데 우리 언니가 뭐 엄청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들은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냥 뭐 심각하게 안 좋게 말을 나올 수 있는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궁합적인 부분. 또 그 이상을 궁금하신 거. 네. 아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분이?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들어가서 입사를 오래 했어요. 만나고서. 만약에 이 언니가 잘 되니까 이제 회사로 저를 이제 다른 직업을 갖다가 입사를 했어. 그래갖고 잘 되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도 약간 뭐랄까 그런 기운이 많대요. 사업적인 부분이 완전 잘 되는 금전의 기운. 네. 그런 부분 잘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저한테는 관심이 덜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 때가 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일에 좀 집중을 하고 하는 사람이지 여자 쪽이라든가 내 가족이 생기면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못 된다. 그래서 언니가 좀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봐봐, 거봐. 그것부터 벌써 서운해하면 이 사람 옆에 있을 때 언니 외로울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본 모습을 다 보고 결혼이라는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자꾸 들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언니한테 그 말을 자꾸 처음부터 한 거예요. 왜 진짜 언니가 아는 모습이 다가 아니고 그 사람 또한 언니에 대해서 그 보여진 모습만 봤던 게 다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 언니가 마음에는 골마 터진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상처가 너무 크거든. 근데 그걸 언니 스스로 극복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이만큼 온 건데 그거를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가 우리 언니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세세하게 섬세하게 다듬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못 돼. 겉으로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증이 우리 언니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에 있어서 미리 알고 받아들일 거면 시집 가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조금 연애를 조금만 더 해보셔도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별을 일찍 했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무슨 일들이 많았겠죠. 맞죠. 아무래도. 여자 혼자 애기들 키우면서 사는가.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던 일은 그렇다 치는데 앞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누구든 잘못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언니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딱 2년만 더 조심히 갔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올해부터니까 올해 다 지났잖아.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언니가 조금은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다. 오는 아직은 그쵸. 그러니까 너무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로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뭔가 진행 속도에 있어서 언니네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100을 같이 채워야 돼. 근데 실제로 채운 건 30밖에 안 되는데 이 30을 가지고 100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니네들이 결혼까지 꼬린 이걸 너무 빨리 결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꾸 뭔가 조바심해. 그리고 또 어른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기대 심리도 있고요. 그치.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안정된 걸 원하지 않냐고 자꾸 추진하는 것도 있고 집이 가깝나? 이분은 둘 다 이제 인천이긴 한데 가까워요. 가까워. 네. 그러면 회사는 부천이고. 그러면 언니
두 집을 놓고 한 집으로 합치는 거를 조금 늦게 하고 뭐 언니가 갔다. 여기 여기 혼자 계시면 뭐 한 2, 3일 가서 여기 자고 있고 왔다가 집에 하루 자고 살림해주 요즘은 약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조금만 더 지내란 뜻이야. 그러니까 한 솥밥 완전히 썩는 걸 회를 넘겨라 이렇게 나와요. 나와요. 그 이후에는 좀 나아질까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반복을 하다 보면 서로한테 진실된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받아들일 시간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합쳐버리면 서로 깜짝 놀래.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자는 주의고 저는 오히려 조급한 주의고. 그치. 이게 이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여려서 제가 상처받고 싶지 않고 네, 이제는 사랑받고 싶고 그런 게 있어. 빨리 안정권에 들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원래 조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큰 탈 없고 이분 어쨌든 자기가 되게 뚝심 있게 살아오신 분이야. 내 자신 믿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 한꺼번에 뭐 이렇게 와장창 무너질 일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입으로 먼저 뭐가 안 좋을 거예요 라는 소리 나올 만한 사건 사고가 있어서 오신 분은 아니야. 언니 자체가 이미 그건 언니는 이미 오래전에 겪었어. 그리고 뭐 남편이 돌아가셨네요 뭐 서글프네요 이런 말을 하기에도 너무 오래 지나버렸어. 그쵸? 그 아픔도 언니 이미 다 겪은 상태고 그거를 굳이 과거를 꺼지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다친 마음을 정말 살갑게 섬세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하기 위함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 아셨죠? 네.